오늘의 리뷰는 로보톤 자쿠2 F2 버전 아님의 스타더스트 메모리에 등장한 양산기죠. 발매는 20년 11월 14일에 했습니다. 가격은 한가로 6,500엔이고요. 그리고 자쿠2 F2가 제가 로보톤도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왔는데, 이게 이유가 얘가 입체화가 굉장히 적은 자쿠 중 하나예요. 그나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 자쿠2 있죠? 그 퍼스트 건담에 나오는 자쿠2, 그거는 뭐 피규어로도 많이 나옵니다. 샤 자쿠도 있기 때문에 뭐 메탈 콤포지트네 뭐 HG도 리뉴얼되고 막 리바이브되고 막 그러는 와중에 F2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쿠 중에서도. 근데 얘는 상품화가 되게 적어요. 그나마 대표적이라 그러면은 HG UC가 있고요, 그리고 MG가 있는데 MG는 완전 구판. 근데 그 구판마저 이뻐요, F2가. 그래가지고 로보톤도 이쁘겠구나 하고 사왔습니다. 자,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디보자. 짜란. 보기보다 뭐 부속품이 뭐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히트호크는 전개된 거, 발열 중인 거 하나랑 수납형 하나에다가 머신건에다가 바주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나마 부스터 이펙트랑 각종 손들, 그리고 지휘관기로 바꾸는 블레이드 안테나형 헤드가 들어가네요. 그거랑 당연하지만 매뉴얼이 포함이 됩니다. 다 꺼내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품까지 전부 다 꺼내보았습니다. 먼저 손을 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무장 겸 주먹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손이 4종 더 들어갑니다. 약간 앞으로 꺾어 잡는 무장손, 그리고 라이플손, 그리고 편손이 두 종류인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편손은 액션 취약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손이죠. 이렇게 위에서 보더라도 각각의 손들도 위화감 없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히트호크가 두 종류 들어갑니다. 짧고 그리고 날이 없이 조인트가 달린 것, 요거는 수납용이고요. 그리고 훨씬 커지고 훨씬 길고 이게 발열 중인 날이 있고 조인트가 없는 것, 이거는 이제 무장용이죠. 초록색 이외에는 전부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발열 중인 날 부분은 이거는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어요. 메탈릭 골드 계통인 것 같은데 약간 반짝반짝하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0mm 자쿠 머신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자쿠 머신건이죠. 앞에 이 센서 부분은 회전도 해주고요, 매거진 부분이 탈착이 가능하고, 참고로 여분의 매거진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쿠 머신건용 매거진은 두 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접혀있는 서브그립을 펴서 손에 쥐는 것도 가능하고, 예, 견착하는 부분이 회전도 하더라고요. 요건 좀 의외라는 부분. 그리고 매거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대공포탄 매거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매거진 부분을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루엣 차이가 좀 크네요. 윗부분이 동그랗냐 아니냐 차이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쿠 바주카. 역시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쿠 바주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대신에 잘 보면 은근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센서 부분이 이렇게 접혀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이건 접히지 않고 회전을 하는데 이 중간 파츠 자체가 회전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파츠가 세 군데가 따로 놉니다. 앞부분 회전하고요, 중간 센서 따로 회전하고요, 뒷부분 또 따로 움직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방향을 좀 원하는 대로 잡아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바주카는 수납용 조인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양옆에 있는 건 백팩 수납 조인트입니다. 잘 보면 바주카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조인트는 이 구멍에 맞춰서 끼우게 되어 있는데, 이때 센서는 돌려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되고, 백팩 수납할 때는 이 백팩에 보면은 커버가 양옆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빼서 이러고 끼워주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해줄 수 있죠. 그리고 허리에는 이제 아까 자쿠 머신건에 남는 매거진도 이렇게 수납을 해줄 수 있다거나, 그리고 바주카도 허리에 수납할 수 있어요. 백팩용 조인트가 양옆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허리 쪽에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끼우는 방법은 아래쪽에 고리처럼 생긴 부분이
이 손잡이 안쪽에 걸치게끔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서 위로 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구멍에 맞춰서 여기 또 조인트 안에 돌기가 있어요. 이 돌기를 맞춰서 그냥 딱 하고 끼워주면 돼요. 이러고 허리에 이렇게 커버를 열고 조인트에다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에 뭐 백팩이나 뭐 다리에 스러스터용 이펙트 두 개가 들어가고 이 지휘관용 헤드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블레이드 안테나 달린 이제 머리인데 뚜껑 교체식입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는 여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파손된다면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자쿠2 F2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굉장히 버전 아님에 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묘하게 기존 일반 자쿠와는 다르게 알게 모르게 각이 져 있는 것도 살짝 보이면서도 곡선도 좀 깊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묘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흉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반 자쿠는 뭔가 이렇게 사선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라면은 F2 같은 경우는 안으로 움푹 파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미지 차이랄까? 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허벅지도 묘하게 각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각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진짜 그 F2만의 또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은 뒷모습은 영락없는 그냥 자쿠2입니다. 누가 봐도 자쿠2, 어떻게 봐도 자쿠2,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자쿠2. 근데 이렇게 앞부분으로 왔을 때 뭐지? 그냥 일반 자쿠2랑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사이즈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HG 퍼스트랑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없네요? 웬일이지 싶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로브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묘하게 사이즈가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적어도 이 퍼스트보단 크단 말이에요. 근데 뭐지? 웬일로 딱 144분의 1이지? 라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근데 이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 애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기존에 묘하게 크게 나오는 것보다는 거의 건프라 144분의 1에 거의 맞춘 그런 형태.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얼굴! 뭐 자쿠에서 얼굴이랄 게 있긴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둥이가 좀 길쭉하게 뽑혀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노아이도 이제 돌릴 수 있죠. 이렇게 뚜껑을 따면 위에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노아이도 돌려줄 수 있더라. 다양하게 돌려줄 수 있고 어디까지 돌아가나? 아 90도까지 돌아갑니다. 90도까지 깔끔하게 돌아가고요. 이대로 뚜껑을 지휘관용으로 교체! 빠밤! 블레이드 안테나가 달린 지휘관용 자쿠2 F2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봤고요. 그리고 몸통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굴곡 부분이 여기입니다. 흉부에서 어깨 라인 올라가는 부분, 여기가 그 자쿠2 F2의 또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기존의 자쿠와는 다르다, 자쿠와는 뭐 이런 느낌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흉부 앞부분도 묘하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느낌. 좀 약간 돌출이 더 된 것 같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흉부가 전체적으로 약간 벌크업 되어 있거나 좀 더 이제 기존의 자쿠와는 다르게 좀 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 그리고 백팩은 기존의 자쿠2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신에 뭐 버니어 내부가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다던가 뭐 여기는 다 이펙트를 끼워줄 수 있게끔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팔은 기존의 자쿠랑 다른 부분이 또 이런데죠. 디테일이 좀 더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라던가 뭐 그 외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끼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나마 팔뚝 커버가 이 팔꿈치 쪽 커버가 팔 중간까지 좀 덮었다? 이런 거. 기존의 자쿠는 그냥 밑으로 똑 떨어지고 끝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장갑을 하나 더 뗀 것 같은 디테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이거 은근 로브톤 스파이크 알게 모르게 뾰족하거든요. 눌러보면 프라모델보다 확실히 좀 더 뾰족한 그런 느낌이에요. 골반 쪽은 이 스커트가 묘하게 좀 이제 몸통이랑 일자 느낌? 뭔가 허리 중간에 굴곡이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되게 좀 이렇게 갑옷을 둘렀다라는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하고요. 이것 또한 독특한 실루엣 중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뒤쪽 스커트는 아까 잠깐 봤지만 이렇게 갈라진 부분들도 몇 군데 보입니다. 커버를 들어주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허벅지 묘하게 각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온전한 이런 구체형, 그러니까 자쿠2, 일반 자쿠2 같은 그런 허벅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도 좀 있다. 앞에서 보면은 허벅지 앞쪽도 이렇게 약간 굴곡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데서의 좀 실루엣 차이가 있어요. 묘하게 각진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무릎 장갑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자쿠는 그냥 검은색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고 끝인데, 이렇게 뭔가 일자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이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다리 종아리에는 이제 우주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버니어가 달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도 듬직해요. 발등 같은 경우도 두툼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발바닥에는 스러스터 이펙트를 낄 수 있는 것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은 머리, 이 주둥이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걸린다는 느낌은 없네요. 고개 돌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이 되게 몸통에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긴 한데 들어줄 수 있어요. 안쪽에 프레임이 쑥 하고 뽑혀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드는데도 문제없고 이대로 숙여줄 수도 있다. 지금 목 뒤쪽도 들려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들려서 약간 숙여주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어깨는 물론 프레임이 살짝 앞으로 뽑혀 나오기도 하고, 이 중간 부분이죠, 흉부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별도로 또 가동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어깨 가동이 좀 편안합니다. 위로 드는 것도 그렇고요. 이대로도 가능하지만 이 팔 안쪽에도 역시나 팔을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요 이제 쉴드를 옆으로 좀 돌려주거나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쉴드를 잘 보면 앞뒤 회전도 가능하고요. 어깨 바깥쪽에는 볼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꺾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보이죠. 어깨를 이렇게 쭉 옆으로 들어줄 수가 있더라.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들 수 있어요. 완전히 들지는 못합니다. 지금 서로 들 수 있는 한계가 다르죠. 그럼 팔꿈치는 어떤가? 잘 보면은 이렇게 팔을 앞을 보게끔 돌렸을 때 팔꿈치가 좌우로 이렇게 스윙하는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 팔꿈치는 이렇게 이중관절, 이 윗부분이 살짝 움직여요. 살짝 움직여요. 아래쪽이 크게 움직여서 90도 이상 꺾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관절을 체크하다가 불량을 발견을 했어요. 이 오른팔이 조립이 덜 된 느낌이에요. 왼팔이 지금 팔꿈치 디테일이랑 딱 외장이랑 동그란 게 딱 맞물리잖아요. 팔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뻗었을 때 딱 맞물리는 느낌인데, 오른팔은 파츠가 삐져나온 느낌이에요. 이게 분명히 나는 이렇게 팔을 일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팔꿈치 위쪽에 프레임이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상하다, 내가 각도를 잘못했나, 이렇게 팔꿈치 굽히면 상관없을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팔꿈치를 쫙 펼친 상태에서 바깥쪽에 이 금속 파츠를 보면은 관절부가 보이죠? 약간 원이 파츠에 약간 걸치거든요? 근데 반대쪽은 걸치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파츠가 덜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 동력선 연질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리 돌리는데도 큰 문제는 없고요. 무엇보다 숙이는 게 저는 이게 끝일 줄 알았어요. 동력선이 딸려오는구나, 이걸로 끝이구나 했는데, 백팩을 아예 밑으로 내려버리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잘 보면은 지금 이렇게 뒤쪽 등 프레임이 드러난 게 보이죠? 이게 목관절이랑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흉부 가동이 가능하더라. 이런 식으로 좀 더 숙여줄 수가 있더라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다시 누를 때는 이렇게 잡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을 보려면 스커트를 봐야겠죠. 사이드 스커트 부분은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 정도. 이렇게 앞뒤 가동은 조금 힘들고요. 앞부분이 대신에 이렇게 크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고관절도 축이동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보이죠? 축이 쭉 내려오는 거.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드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90도 조금 넘게 들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드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다리에 동력선도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명확한 것 같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물론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굽혀지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발목은 볼관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되기도 하고, 발등 별도로 가동되기도 하고, 잘 보면 발목을 살짝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관절이 뽑혀 나오는 걸 볼 수도 있어서
안쪽으로 더 꺾어주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 발바닥도 바깥으로 뻗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발목을 뽑은 상태에서 굽히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고관절 추기동에다가 막 이래저래 관절들은 하체 관절도 좋다 보니까 편하게 취해지네요. 자, 완전 무장 상태의 자쿠토의 부투 완성! 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묘하게 듬직한 매력이 있는 게 이 자쿠토 F2의 매력이에요. 솔직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자쿠인데? 막 이런 느낌이 들다가도 이게 특히나 자쿠를 알면 알수록 얘가 알게 모르게 또 진국처럼 보입니다. 이게 듬직한데? 각졌네? 와, 이게 자쿠 특유의 매력과 함께 각진 매력이 조금씩 있네? 막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자, 이번엔 머신건 액션! 발바닥에다가 이펙트까지 다 껴줬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자쿠의 이 포즈가 알게 모르게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쿠2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묘하게 포즈를 잡다 보면은 무엇보다 양손으로 무장을 쥐었다 이렇게 뭐 머신건이라든가 바주카를 쥐었다 그러면 이 포즈를 먼저 한번 취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다음은 이제 백팩에다가 이펙트를 옮겼고요. 앞으로 뭔가 날아가고 있는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요런 공격하고 있거나 뭘 막고 있는 포즈가 아닌데도 이쁘네요. 네, 뭐 역시 자쿠는 자쿠다. 근접했을 때는 휘둘러야죠. 그리고 히트호크 이렇게 큰 거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프라모델에서도 이렇게 잘 안 챙겨주다 보니까 박력이 있네요. 이번엔 히트호크로 목을 치려는 느낌으로 한번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이번엔 간단한 바주카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살짝 드러나는 저 눈빛 딱! 자쿠의 매력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자쿠한테 바주카를 들려주는 걸 좀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저는. 묘하게 바주카가 되게 잘 어울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톤 자쿠2 F2 버전 아님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자쿠기도 해요. 근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자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쿠2 F2만의 독특한 약간 자쿠인데 묘하게 각진 느낌이 드는 그런 매력. 이게 꽤나 약간 중독성이 좀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0083 보면서 자쿠다 했어요. 처음엔 자쿠다 했는데 묘하게 달라요. 뭔가 이질감이 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멋지더라.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에서 여러분 안녕. 빠부실.